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21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이건 뭡니까? 예,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는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현금 기준,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죠. 그죠? 예, 현금과 발생 기준. 그죠? 저를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 만회입니다. 그죠? 여기 만회. 예, 이익이 만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여기서 1이 가나, 여기서 1이 가나, 어느 쪽이나 관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요거 아시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자, 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재고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죠. 다음, 매입채무 증가. 부채 증가입니다. 마이너스. 미지급 보험료 감소. 미지급 보험료는 부채죠. 그죠? 부채 감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플러스. 처분 손실 비용이죠. 마이너스. 사채 상환. 사채는 부채를 상환. 이 사채는 뭐죠? 부채니까 무슨 활동? 재무 활동. 그죠?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합계. 그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하니까 마이너스 1800원이죠? 플러스 300. 그죠? 예. 얍. 이거. 한 얼마? 마이너스 1500. 만원 마이너스 1500이다. 얼마죠? 8500. 그죠? 아시겠습니까? 예, 정답 2번입니다. 그죠? 예, 다음. 22번. 무슨 문제입니까? 공사이익 나왔네. 그죠? 예. 예, 공사이익 구하는 문제입니다. 딱 보니까, 뭐 하나 딱 보셔야 되잖아. 뭐죠? 그죠? 누적이 안 돼 있네. 아하. 요거 누적으로 고쳐야 된다. 그죠? 딱 체크하셔야죠. 그럼 1년과 2년, 뭐 3년 나오셔도 3년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3년까지는. 아시죠? 우리 전에 연습할 때 해봤습니다. 괜히 시간 남기죠. 그죠? 자, 1년도는 40만 원이고, 2년도는 누적해야 돼. 누적. 하면 얼마죠? 그렇죠? 66만 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추가. 예, 60만 원. 예. 또, 44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총 공사비 나오겠습니다. 얼마? 예, 100만 원. 그죠? 예, 11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계약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죠? 자, 1년도 공사에 구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년도 120만 원, 100만 원, 20만 원이죠? 20만 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10분의 4. 얼마? 8만 원. 네. 다음 2년도 합니다. 또 빼니까 10만 원이네, 그죠?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그죠? 110분의 66. 이게 얼마죠? 6만 원 됩니까? 6만 원 맞죠, 그죠? 60만 원, 한 6만 원이네,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누적이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이걸 빼야 된, 누적된 거잖아, 그죠? 8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2만 원 나왔다. 답이 뭐죠? 손실 2만 원, 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23번 문제는 교환 문제네, 그죠? 교환 문제 나오면은 뭐죠? 내 거니까? 내 거하고 네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는 내 거, 네 거, 요래 하고 나서는 뭐죠? 장부와 식감. 이렇게. 장부와 식감. 그죠? 자, 보세요. 사용 중인 기계장치 장부가 60만 원이고, 공정가치 30만 원이다. 그죠? 60만 원과 30만 원. 상대편 거, 예. 대안의 기계장의 장부는 70만 원이죠, 그죠? 공정가치는 50만 원.
이걸 교환하면서 그 차액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지급했죠. 뭐 이거 주고 이거 받아왔다 이거잖아, 그죠? 예, 교환. 아셨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 뭐 그거 보니까 존재한다, 없다, 결여되어 있다. 같은 말이죠, 그죠? 있다. 있으면은 뭐죠? 있다. 이라면 실질이 있다, 그죠? 있을 때 우리가 요거 취득원가 얼마고, 그죠? 있으면은 뭐죠? 손익이 얼마고, 이런 거죠. 요거는 있다. 실질이 있다. 없다. 없다. 결여되어 있다, 그죠? 결여되어 있을 때는 취득원가 얼마고, 이거는 없다 그랬으니까 손익이 없잖아, 그죠? 이건 인생에 손익이 있다, 이 말이고. 자, 있다 하면 내 거 뭐죠? 시가. 네? 내 거 시가에다가 현금 줬으니까 얼마? 50만 원. 그렇죠? 없다 하면 내 거 장부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얼마? 80만 원. 손익 묻잖아, 그죠? 손익 하면 요거를 가지고, 요게 요래 됐다, 그죠? 60만 원이 30만 원, 30만 원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30만 원. 이게 전부 답이잖아요. 그럼 찾아볼까요? 잘못된 거. 예. 4번이 되겠네. 그죠? 예. 비치도원가는 70만 원이다. 아니죠. 그죠? 예. 요거는 80만 원인데, 70만 원. 나머지는 꼭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예. 다음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이거 마찬가지. 그죠? 24번 문제도 이 문제네. 이거요. 똑같은 모양.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계원리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가 다양한데, 그때마다 어떤 공식을 대입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아져 버리잖아, 그죠? 가능하면 왜냐하면은 자꾸 단순화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말하면은 여러 가지 만들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그죠? 한 곳에 집중시켜야죠. 어느 한곳 해가지고 이걸, 여기서 요 문제를 가지고 자꾸 푸는 식으로 하셔야 되지, 이거는 이때 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모양이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이걸 막 자꾸 나열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묶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자꾸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자연히 그렇게 숙달이 되겠죠, 그죠? 예, 제가 그걸 해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꾸 이제 묶으셔야 되죠, 그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 원리는 계산 방법은 아시다시피 강의하는 사람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잖아,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답은 하나지만은 그 답에 접근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경우를 알고 계신다면은 구태여 제 강의를 더 다른 번에 듣다가 제 강의를 들을 때 또 방법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본인이 아는 대로 하시면 되고, 모르는 부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하고,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은 그때까지 하시면 되지만 다른 강의 들으시다가 저한테 들으실 때는 자기 아는 식대로 푸세요. 예, 답이 하나니까, 그죠? 예, 괜히 하면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푸는 방법도. 근데 우리는 이걸 그래 풀지 말고 마찬가지 이것도 대비부르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똑같이 문제를 딱 보니까, 그죠? 발생한 거죠. 그 현금 흐름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예. 자, 여기다 요 문제는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그죠? 따로따로 물으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구분해서 찾아 놨겠다, 그죠?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묻잖아요. 그 보험료가 얼마, 임대료 얼마 따로따로 물으니까. 자, 보세요. 그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험료를 보면은 1년도 말에 2,000원짜리가 2,500원 됐죠, 그죠? 500원 늘어났잖아, 그죠? 원래 보험료 얼마 있었습니까? 예, 1,000원 있었죠, 그죠? 그러면 1,500원 돈이 나갔잖아요. 보험료는 돈 나가는 거니까, 그죠? 1,500원이다. 아셨죠, 그죠? 예, 그래 하면 간단하겠네, 그죠? 따로따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선수보험 임대료, 집세를 내가 받았는데, 4,000원 받았던 것이 원래 와서 5,000원 되었으니까, 1,000원 더 받았잖아, 그죠? 1,000원 더 받았고, 또 원래 우리 받아놨던 얼마 2,700원 있었죠, 그죠? 결국 얼마죠? 3,700원 돌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재평가 부분이네, 그죠? 재평가 나왔습니다. 재평가. 우리가 재평가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처분 팔면은 처분 손익, 다시 평가 마 재평가 손익, 그죠?
이걸 우리가 그냥 하락했다 하면은 손상차손 이렇게. 결국 숫자 묻는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다. 그죠? 그 장부하고 평가액하고 비교하면 되죠. 가치가 하락했으면 손실, 올라갔으면 이익이다. 아시겠죠? 이걸 뭐 따로따로 차고 하면은 굉장히 자꾸 가지가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지 마시고. 회계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원줄기에서 가지는 많이 뻗어나가잖아. 그죠? 이 가지마다 따로따로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일하면 굉장히 공부하기 힘들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이걸 아시면 돼요. 이거. 남부다 하는 걸 알고 여기서 약간 응용능만 키우면 되잖아요. 응용능. 말이 좀 꼬입니다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그거는 결국은 딴 거 없습니다. 반복. 그죠? 기본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 예, 이번에 25번 문제입니다. 재평가 문제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건물을 20만원 주고 샀다. 그죠? 21만원짜리를 샀는데 이것을 이게 좀 가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바뀌었는데 보세요. 2001년 초에 샀습니다. 그죠? 초에 취득했던 게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시가가 얼마 되었습니까? 18만원 되었다. 그죠? 또 4년 만에 시가 얼마 되었습니까? 예, 16만 5천 됐는데, 그죠? 지금 묻는 게 이때 묻잖아요, 이때. 그죠? 묻고 있다. 자, 일단은, 자, 보세요. 우리가, 그거 보시면은, 예, 감가, 상각 방법을 무슨 법이죠? 정해법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21만 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3, 4년 말이니까 4년 지났잖아. 그죠? 그러면 4년간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가상가. 딱 생각나죠? 그죠? 감가상가. 암산하시면 되잖아. 그죠? 21만원짜리 7년이면은 7, 3, 20만원 3만원이잖아. 4년이면 얼마? 12만원. 오, 이거 11만원이네? 그러면은 장부 얼마? 9만원짜리. 9만원짜리 이래 됐네. 잘못된 것 같죠? 그죠? 예, 이걸 빠져먹어버렸네. 그죠? 재평가니까. 그죠? 예. 이렇게 다시 할게요. 예, 이렇게. 여기 요리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넘어가야죠. 그죠? 9만원짜리 10만원 되다. 여기는 재평가 잉여금 얼마? 9만원 생겼고. 늘어났잖아. 바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연도 요 금액이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1년. 정대. 자, 다시. 자, 우리 어디서 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3년만 지났잖아. 3년만.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까지 하니까 4년이지만, 여기까지는 3년이잖아. 3년. 그죠? 그럼 3만원에 3년은 얼마? 9만원이잖아. 그렇죠? 예, 얼마죠? 12만원 맞습니까? 여기 이렇게 됐다. 그죠? 플러스 얼마? 그렇죠? 6만원. 여기 뭡니까? 재평가 잉여금이죠. 자, 다시. 또 1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럼 1년치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1년분 감가상각. 자, 원래 7년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으니까 여기가 4년 남았잖아. 그렇죠? 3년 지났으니까 1, 2, 3, 그죠? 4년 남았잖아. 그러면 4, 4, 16, 4, 5, 20, 4만 5천 원. 그죠? 그러면은 18만에서 되니까 얼마? 13만 5천 원이죠. 이게 요리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13만 5천 원, 6만 5천 원 되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 6만 5천 원 됐네? 그렇습니까? 아, 7만 원이지. 그죠? 여기 요리 되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7만 원.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상계. 마이너스 얼마? 만 원. 아셨죠? 2번이네, 그죠? 됐습니까? 예, 다음 26번. 26번 문제, 예, 보세요. 유동비율이 110%다. 예. 당재배는 70%. 유동비율이, 자, 한번 보세요. 유동비율은 110%고 우리가 당재비율이 70%다. 예?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비율 150% 이상 돼야 된다, 그죠? 당좌비율 6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좌비율은 60% 이상 맞잖아, 그죠? 70%니까. 그런데 유동비율이 부족하네, 그죠? 120% 이상 돼야 되니까. 그 유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거 찾으면 되잖아. 문제가 결국은. 그죠? 1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유동비율을 증가시키는 거 찾아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동비율 하는 것은 뭐분의 뭡니까? 그죠?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죠. 그럼 이걸 지금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 유동부채, 분모를 어떻게 하고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지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찾아볼까요? 1번. 자, 보세요. 기계장치를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기계를 샀는데 현금 주고 샀다. 기계는 비유동 자산이고 유동 자산이 감소했네. 대비냈으니까 이게 감소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게 커지거나 이게 적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이게 커지잖아. 그렇죠? 이게 커지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가 커져야 되잖아. 그죠? 그 이거는 지금 이게 자산이 감소되어 버렸어요. 이게 작아지면 안 되죠. 예, 틀렸다. 그죠? 두 번째. 상품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은 현금 들어왔겠죠, 그죠? 외상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아무 변동 없죠. 불변. 매출 채권을 현금화 했다 그랬으면 현금 들어왔습니다. 대변의 매출 채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것도 아무 변동 없죠. 네 번째, 단기 차익금을 장기 차익금으로, 그러면 단기 차익금을 장기로 바꿨다, 그죠? 그럼 장기는 늘어나고, 이거는 감소되잖아, 그죠? 이거는 비유동부채. 요게 유동부채죠? 유동부채가 감소했다, 유동부채가 감소, 정답 맞네. 그죠? 그렇죠? 건물을 취득했다 하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자합이 나오고, 현금이 나왔겠죠, 그죠? 이거는 비유동자산, 자산의 감소, 이건 답이 안 된다, 그죠? 이게 적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예. 다음, 예, 27번 문제. 아, 보니까 뭐죠? 맥가 환원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7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 평균법입니다. 그죠? 예, 이거 보시면은, 여기, 그죠? 이거 우리가 원가와 맥가 있죠.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 기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일단 우리가 기말 구해보겠습니다. 매가 쪽에서 10만원 플러스 68만원. 인상 플러스. 아셨죠? 인하 마이너스. 매출만 하니까 16만원이네, 그죠? 요게 16만원. 요걸, 요를 바꿔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매출의 이익은 64만원이죠. 요거는 우리가, 요거 원가, 매출 원가, 요거는 기말이잖아, 그죠? 매출 원가와 기말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비교치가 같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원가 쪽은 얼마죠? 11만원과 49만원, 60만원이죠. 매가 쪽 보세요. 10만원, 68만원에다가 4만원 더 했다가 2만원, 80만원 나왔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80만원과 60만원, 80만원 하면 몇 프로? 75%. 똑같다, 그죠? 75%. 지금, 기말 물어마, 요게 답이고, 매출원가는 요기니까, 요게 75% 하면 되잖아, 그죠? 64만원에 75%. 예, 48만원 되겠네, 정답. 그죠? 4번. 예, 다음, 28번 문제. 조금 숫자가 복잡습니다. 그런데 28번 문제, 요거는 보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 이게 숫자 좀 복잡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는, 자, 일단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조금, 여러분들 계산기로 좀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 보시면은, 일단은 뭘 구하는 겁니까?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을 구한다, 그죠? 묻는 게 그건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를 묻는지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 자 보세요. 상품 계정이냐 그죠? 요 매출원가와 기말고 한다 그죠? 두 개 보여봐라 이 말이죠. 문제가 기초는 얼마입니까? 21만 나왔네 그죠? 이게 21만이다. 그 매일도 나와 있네요. 예, 1194. 지금 이 문제는 사왔다가 그죠? 팔았는 거 얼마고 기말나면 얼마고 이 문제는 일단은 그죠? 기본이 이제 자료 주어진 걸 잘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이 문제 읽어보세요. 평균법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총평균법. 그 두 개 있으니까 총평균법이나, 그죠? 이동평균법이나 관계없죠. 자, 보세요. 기초는 보면은 300개, 예, 21만 원이죠. 예, 그리고 매일 몇 개죠? 1500개. 이게 얼마다? 1194. 자, 이걸 평균하면 얼마가 되죠? 평균하면은 1800이잖아. 그죠? 이거 하니까 1404. 그렇죠? 예, 이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죠? 7일은 70번이냐 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맞네, 그죠? 맞죠? 780,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팔았죠? 1400개 팔았다. 몇 개 남았죠? 400개 남아있네요, 그죠? 780원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기말 얼마 남았죠? 47321. 이게 남았잖아. 그렇죠? 기말 재고. 그럼 이게 지금 장부가 312다, 그죠? 이게 장부죠? 이게 기말 남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복잡습니다. 복잡한데 우리 하나하나 이래 보시면서 하세요.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숫자도 약간 복잡했고. 예. 자,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1404에서 312를 빼니까, 1092 나오네. 그죠? 이거는 1092.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보세요. 실지 조사해 보니까 이게 350개더라 이겁니다. 350개.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몇 개죠? 문제를 보세요. 400개 남아있잖아, 그죠? 이게 400개가 남아있는데, 780원짜리가 400개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돈이 이거잖아, 그죠? 근데 실지는 350개더라, 얼마짜리가? 그렇죠. 780원짜리잖아. 그럼 이거 실지는 얼마죠? 예, 계산하니까. 27만 3천원 나오네.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이제 다른 말 없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요 차이가 뭡니까? 간모 손실이잖아. 3일, 그죠? 3만 9천. 간모가 3만 9천원이다. 그죠? 생기는데, 이제 문제 보세요. 뭐 다른 말 있습니까? 딴 걸 없죠. 그죠? 정상적이라 그랬잖아. 매총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게 정상이다. 그 1이 더 한다고 그러죠. 플러스. 그러면 매총과 얼마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예. 3만 9천 원, 1031. 맞네. 그죠? 1031. 그 요 1031 더 하면 우리가 기말은 저가법이니까 요거잖아. 그죠? 정답. 3번. 아시죠? 약간 복잡습니다. 예, 복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아증권이네. 그죠? 예, 문제를 차곡차곡 하다 보면 딱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예,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제가 문제를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아, 보면 주식이구나. 딱 눈에 들어오잖아. 글자 하나가. 그죠? A 주식. 아, 육아증권 문제구나. 알 수 있잖아. 그죠? 뭐. 그러면은 이게 육아증권 문제 나왔다 하면 두 가지잖아. 하나는 단기 손익인지 기타 포괄 손익인지, 그죠? 딱 구분하시고. 단기 손익은, 예, 우리가 단기 손익 나왔다 하면은 상계 안 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한다. 그렇죠? 자, 문제 보세요.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X1년도 초에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1년도 초에, 그죠?
1년도 초에 100주를 4천에 지르겠다, 그죠? 100주를 주당 4천원에 지르겠는데 그해 말에 이 4천짜리 얼마 됐죠? 4,800원 됐다. 가, 그 다음에 5,000원 됐네, 그죠? 예, 됐다. 예, 그리고 2년도 중에,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50주를 팔았습니다. 50주를 얼마에? 4,500원씩 팔았다, 그죠? 네, 여기 나왔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그죠? 자, 이어서 지금 현재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팔았는데 지금 풀어보니까 이익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금액 물었습니다. 예. 우리가 처분 손익은, 자, 이건 이제 공부를 좀 이래. 열심히 하신 분은 아직 기억하실 건데 보세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리 방법이, 그죠? 하나는 그냥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할 수도 있고, 이익여금 자본 처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익여금이라는 건 결국 뭐냐? 처분 손익 얼마냐? 이 말입니다. 묻는 말이. 왜냐면 우리 처리가 단기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도 되고, 여기서는 이익여금 얼마냐 물어도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왜?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처분 손익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걸 자본에 대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처분 손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리고.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4,000원짜리가 4,800원 되었습니다. 그럼 800원 올랐잖아, 그죠? 그렇죠? 4,800원짜리 왜 팔았잖아. 그죠? 그럼 또 300원 내렸네. 잘 보세요. 4,000원짜리가 4,800원 되었으니까 800원 올랐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300원 내렸잖아.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상계 되잖아, 상계. 그렇죠? 플러스 500입니다. 한 개 500원 이익 받네? 몇 주? 50주. 25,000원. 답 3번. 하시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30번 문제. 사채를 발행해. 사채 문제 나왔습니다. 사채. 발행했는데, 이자 비용 얼마고 물어봤네. 근데 여기서, 요 문제에서는 뭐가 안 주어졌습니까? 발행가액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사채 일단 발행가액 구해야 됩니다. 액면 100만원과, 액면이자 8%니까 8만원이죠. 여기에다가, 우리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라 그랬습니다. 유의자는 6%다. 그죠? 3과 6%. 유의자 6%니까 3과 6% 0.8396 2.673 이거 더하면 이제 발행가액이죠, 그죠? 자, 얼마죠? 839600, 그죠? 2826, 6828, 7856, 3824니까 483, 그죠? 1, 2, 2, 1, 3, 8, 4, 0. 이거 다 하니까. 1, 0, 5, 3, 4, 4, 0. 이게 발행가액이네, 그죠? 여기에다가 유의절 몇 프로입니까? 정답 6%. 이자 물어주니까. 이게 답이잖아, 답. 6, 3, 얼마 나오겠네요, 그죠? 예, 정답, 뭐, 딱 안 떨어지면은, 예.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저 어디 계산 잘못한 게 있습니까? 286824, 839, 213, 맞는데, 839, 213, 5234, 6263, 5630, 인식할? 아하. 2년도면 2년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죠? 상가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1년도 이자 비용 물었다면은 그 1년도는 보니까 4번이 답인데 4번입니다. 한 번 더 상가 또 해야 되죠. 2차 연도. 2년도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평균법을 사용해 왔다, 그죠? 이익이 1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선입을 해왔다면 이익 얼마고 뭐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그, 우리가 평균법과 선입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평균법으로 하니까 5천 원 늘어났죠. 아래, 표에. 선입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9천 원 늘어났죠, 그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입이 평균보다 얼마 더 크다? 4천 원 크잖아. 다시. 아래 표를 보세요. 평균법은 5천 원 늘어났잖아. 5천 원, 그죠? 5천 원 늘어났고. 아래 선입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9천 원 늘어났죠. 결국 선입이 4천 원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평균을 해야 할 때 10만 원이면 그 4천 더 크기 좀 얼마죠? 10만 4천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예, 그 36문제는 시간 좀 걸리겠네요. 그죠? 일단은, 예, 우리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